485쪽 20장입니다. 번지문지한데 제발 무민지요. 경귀신이 원지면 가위지으니라. 문인한데 말인자 선난이 후회기면 가위인이니라. 미는 역인야오 회근 위특야라. 전용여거 인도지소이 불호거 비신지 불가지는 지자지사야라. 선기사지소나니 우기휴지소득은 인자지심냐니 필인 자필인 번지지시리 고지라. 정자왈인 타신 비신하니 호야이 불신자는 우불릉경하니 등경등원이면 가비지으니라. 우왈선나는 극기하니 이소난으로 비선임 불계 소회근 있냐라. 여시발 탕모 위급이요 불구소 난지면 역행소지요 불탄소 난비라. 아, 이 번지라는 사람이 논어에 여러 번 나오지요. 근데 이분은 뭐 했나 살펴보면 공자님 이동하실 때 수레를 몰던 어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 곁에 늘 있다 보니까 운전기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공자님 그 소행을 살펴볼 수 있었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은 궁금해서 지혜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 거기 문장 끝에 보면은 지자와 원자, 개,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번지, 문지한데. 번지가 선생님 지혜가 뭐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제발 무민지의요. 백성들의 그 의로움을 힘쓰고 경귀신이 귀신을 공경하면서 원지 이게 멀 원자가 아니라 멀리할 원자예요. 그럴 때 거성으로 쓰이는 거예요. 멀 원자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멀다는 뜻이 아니라 멀리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이원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공경하면서도 멀리한다. 그렇게 할 줄 알면은 가위지은이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인한데 그렇게 하니까 공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인이었거든요. 그죠? 선생님 인은 그럼 뭐예요? 라고 물은 거죠. 말인자 선난이 후회기면 가위인입니다. 어진 사람은 선난 어려움을 앞세우고 어려운 것을 먼저 처리하고 후획 그 얻는 것을 뒷전으로 둔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얻는 것을 앞세우고 어려운 것은 제껴두고 안 하지요. 그죠? 그러면 가위 인이니라. 인이라고 말할만 하니라.
무민지의 할 때 민자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해야 될 이치를 힘쓰고 그 얘기요. 사람의 일을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한다. 여기 귀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성혈을 받드는 게 아니라 귀신은 산천, 초목 이런 그런 귀신들을 말할 것 같아요. 민은 역 있냐오? 민은 또한 사람을 맡아내고 획은 이게 얻을 뜻자야. 득 얻은, 얻는다. 전 용력어 인도지소의 오로지 인도지소이니까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한 바에 오로지 힘을 쓰고 즉 사람의 도에 힘쓰고 불호거 귀신지 불가지는 그 귀신의 알 수 없는 것에 고혹되지 않으면 귀신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 일을 하면 되는데 그 너머에 귀신이 있다는 거 그거죠. 그것이야말로 지자지사야라.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단 말이죠. 주자왈 상인지 소위지는 다구인소부지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소부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려고 그래.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 그런데 성인지 소비지는 성인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기소 당지이야. 다만 그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는 것일 뿐이야. 굉장한 차이지요. 우리는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남이 안 쓰는 것을 남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지혜로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성인은 우리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을 거기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 말이야. 참 요 멘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상인 관지 하면 일반 사람으로서 살펴본다면 차 양사는 이 두 가지 일은 약 부족 이위지요. 그까지 거 지혜롭다고 할 만한 게 안 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야,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그러나 관응 전 용력어 인도지의 과연 그 오로지 그 인도의 즉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한 데에 오로지 힘을 쓸 수 있으면서 불호거 귀신지 불가지는 그 귀신으로서 알 수 없는 것에 고혹되지 않는 것은 각 징계시다. 그게 곧바로 지혜가 된다. 그게 지혜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486쪽 거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쌍봉유씨 말 거기 추가 있어요. 무민의 경귀신이 원지. 그죠? 민의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면서 멀리하는 것. 양구 당합간 이 두 구절을 합해서 보자 이거예요. 마치 여 미병 근질 기병의약은 인사소야라. 병이 들기 전에 근질 질병을 삼가하고 기병의약 이미 병이 들었으면 그 의자가 이게 치료할 의자예요. 의원의자가 아니라 약으로서 치료하는 것 그것은 인사소야라. 사람 일로서 마땅한 바야. 그죠? 근데 불무차의 전도 귀신은 부지하라. 이 일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귀신한테 기도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자기가 병들기 전에는 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미리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병이 들면 약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만 드린다고 되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위선 거악은 인도소야요. 그죠? 선을 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로서 마땅한다요. 그죠? 그런데 불무위선이 전미신하고 그 선을 하는데 힘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귀신한테 아첨하고 아첨해서 이 구복하고 복을 구하고 불무거하기 전미신하야 이면화 개부지하라. 악을 제거하는 데는 힘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귀신한테 아첨해서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여기 참 추석을 참잘 다루신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반대로 하잖아요, 실제로. 종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헐뜯을 하고 기회하는 거지. 헐뜯을 안 하면서. 아, 기도만 하고 나서 그래서 기도 있잖아요. 선기사지 소만이 후기교지소득은 인자지 심냐니. 이거는 다 마음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선기사지 소만 그 일이 어려운 바를 앞서서 처리하고 후기교지소득은 그 얻는 바의 효험은 뒤로 생각하는 것은 인자지 심여 얻은 사람의 심보야, 마음이야. 그러니 차필인 번지지 실이 고지라. 이것은 반드시 번지의 실수로 인해서 번지한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준 거단 말이지. 어떤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번지한테는 이걸 가지고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짓을 했어. 매일같이 기도를 하러 다녔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효과가 빨리 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정자발 인다 인 다신 귀신하니 정자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귀신을 믿으니 혹이야에 그거는 고혹된 것이요 의혹스러운 거요. 그런데도 불신자는 또 어떻죠? 믿지 않는 자는 또 불능경 공경할 줄을 몰라. 남이 다 위하는 그 훌륭한 그분을 저기 안 믿는다고 공경할 줄을 몰라. 함부로 말해. 그러니 능경등원이면 공경도 하고 공경을 하면서 멀리할 수 있다면 가위질이라. 그것이야말로 지혜롭다 할수 있다. 이거 지금은 뭐 많이 없지만 예전엔 동네 동네마다 설왕당이 있었고, 그죠?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은 다 위하는데 자기 안 믿는다 거기 가서 오줌 싸고 그래봤어요. 그건 아닌 거지, 그게 그죠? 불경이지. 예? 그것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예.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으니까 아이고 저거 미신 믿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게 고혹스러운 일일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안 믿는다고 또 그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에 공경을 하면서 멀리할 수 있다면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멀리 할수 있단 말이지. 우왈 선난은 극기하니 또 말하기를 선난 어려움을 먼저 한다. 어려움을 앞세운다. 이 말은 극기요.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는 이 소난으로 위선이 들게 소익은 있냐라. 어려운 바로서 우선을 삼으면서 획득하는 바를 계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인이라 이거요. 열시왈 당무 위급이요. 여기 무자가 일무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죠? 일을 급하게 여기고 불구소난지하며 알기 어려운 바를 구하지 않으며 역행소지요. 아는 바를 힘써 행하고 불탄소난이 하기 어려운 바를 꺼리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게 선난후획 그걸 풀이한 말이다 이거죠.